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레이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주말에 다이소를 방문을 해서 보호대 몇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하려는 보호대들 중에서 이 손목 보호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만 제외하고 이렇게 허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마지막으로 팔꿈치 보호대, 이렇게 해서 총 4개 보호대를 16,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허리 보호대만 제외하고 무릎과 발목 팔꿈치 보호대는 일단 좌우 구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 4개의 보호대들은 모두 다 사이즈가 남녀 공용 프리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즈 측정 없이 다이소를 방문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구매한 다이소 보호대를 리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호대 리뷰하러 같이 가보시죠. 먼저 허리 보호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리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허리 보호대의 재질은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네오프렌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허리 보호대의 경우 이중 밴드로 해서 허리를 두 번 압박해주는 그런 보호대이기 때문에 보호대 앞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허리를 맨 처음 압박해주는 메인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 양옆으로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보조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대 뒤편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뒤편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에 가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 양옆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허리 지지대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보호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다이소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이 무릎 보호대의 경우 별도의 위아래 구분은 없고요. 그리고 보호대 뒤편에 스트랩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허벅지 쪽, 이쪽을 종아리 쪽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쪽이 무릎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 뒤편으로 봤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스트랩이 부착이 되고요. 무릎 뒤편 오금 스트랩은 허벅지와 종아리 반대 방향으로 스트랩이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 양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을 지지할 수 있게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소 무릎 보호대의 경우 무릎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주변, 이 고정 홀 주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스펀지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보호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발목 보호대의 경우 무릎 보호대와 달리 위아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위아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호대 뒤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봉제선이 있습니다. 이 봉제선이 본인의 발 뒤꿈치 위로 이렇게 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홈이 파져져 있잖아요. 예상은 하셨겠지만은 바로 여기에 본인의 발 뒤꿈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대 앞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스트랩이 총 2개가 있는데요. 발목과 발등 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이 스트랩들은 서로 방향이 다른 격자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신 압박 강도에 맞게 조여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보호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다이소 팔꿈치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팔꿈치 보호대 또한 좌우 구분이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좌우구분 없이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하실 때 팔꿈치 보호대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냐면은 지금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봉제선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위에다가 본인의 팔꿈치를 위치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을 맞춰서요.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윗팔 쪽과 아래팔 쪽에 이렇게 격자로 된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압박 강도에 맞게 조여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다이소에서 구매한 보호대들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허리 보호대부터 착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허리 중앙을 딱 맞춰주신 상태에서 메인밴드를 한번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중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옆, 허리 양옆에 있는 이 신축성 있는 보조밴드를 이렇게 한번 더 당겨주시면 허리 보호대는 착용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역시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이 다이소 보호대의 경우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본인의 무릎뼈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일단 무릎 뒤편 오금 부위 쪽을 한번 조여줍니다. 조여서 위치를 맞추신 상태에서 허벅지부터 강하게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압박해주면은 이로써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발 기준으로 해서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봉제선을 위쪽으로 발 뒤꿈치 위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본인의 발 뒤꿈치를 여기 구멍에다가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벨크로를 조여주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호대 안쪽에 있는 봉제선에 본인의 팔꿈치를 위치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팔 기준으로 해서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팔꿈치를 봉제선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 다음 일단 스트랩을 부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구매한 다이소 보호대들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직접 구매한 다이소 보호대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다이소를 방문했을 때 괜찮은 또 보호대가 있다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